블박차는 상시 유턴 구간에서요, 유턴하는데요. 네, 유턴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저 맞은편에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에 우회전, 아, 네, 우회전하는 차가 있네요. 그 다음 차도 우회전하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우회전을 포기하고 직진하면서, 꽝! 아하, 아이, 블박차는 아직 여유가 있었죠. 여유가 있어서 지금 유턴을 하는데, 저 차. 요 차는 우회전을 찹니다. 네. 우회전이니까 난 그냥 유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차가 우회전하다 신호가 지금 직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에이, 나 그냥 직진할래. 와서 그냥 들이받습니다. 저 차가 우회전하는 줄 알았지, 직진하는 줄은 몰랐죠. 이번 사고 경찰에서 작성한, 네, 이겁니다. 상대차가 신호 위반에 직진하다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블박차를 때린 것이다.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정지 신호에 우회전하려다가 앞에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고 뚝 와서 날 들이받았다. 그래서 신호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상대차 신호 위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사고죠. 검찰로 보냈는데요. 아, 저거 교차로 통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보안 수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호 위반에 대해서 명백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 신호 위반은 무혐의다라고 그렇게 처리가 됐다네요. 경찰이 처음엔 신호 위반 처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검찰에서 저 신호 위반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 걔가 알았어요. 네, 검사님 신호 위반 아닌 걸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가해자는 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고 했고 우회전하는데 녹색 신호로 바뀌길래 그대로 직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요. 가해자의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럴 때 정지 신호에 우회전하는 척 하다가 슝 들어오면은 이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94%는 경찰이 옳다. 6%는 검찰이 옳다. 이거 저도 경찰이 더 옳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회전하는 듯이 하다가 이렇게, 이런 얌치 차량도 참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들어간 건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또 맞은편에서 유턴한 차량 상시유턴 구역에서 저 차는 우회전하는구나 싶어서 안심하고 유턴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신호 위반으로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그리고 또 경찰은요, 네, 검사가 보안 수사하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이것이 신호 위반이 아니면은, 다른 차량들이 또 이렇게 얌체 차량들,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신호 위반을 처리하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요 옆에는요, 여기 중앙선 없는, 여기 중앙선 없어요. 중앙선 없는 좁은 길이에요. 이면도로.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큰 길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신호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신호위반 처벌해야 되죠. 여기 횡단보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으면 나 우회전했네, 나 유턴할 수 있네, 이렇게 가네. 이거 경찰 검찰대로 하면 이거 신호 위반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우회전했다, 나 불법 유턴도 아니다, 나 다시 우회전이다, 다른 차들 엄청 밀려 있다, 나 먼저 간다. 이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